변이다. 제가 여러분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이랑 여행 채널을 같이 하잖아요. 아 정말 박수. 이번에 티리벤바이랑 디토하우스에서 꿀꿀한 부동산 여행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또 둘 다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제가 오늘 직접 가서 한번 꿀꿀한 부동산 여행을 같이 하면은 어떻게 여행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캄보디아 부동산 상품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한번 여행기 보러 가보실까요? 자, 해외로 골프 치러 또 부동산을 보러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1일차부터 어떻게 투어가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시간 반 정도 왔더니 도착했어요. 와 진짜 너무 덥고 습해요. 일단 캄보디아 잘 도착했고요. 들어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이 영문 백신 증명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것만 지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일차는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은 호텔 체크인만 하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은 드디어 너무너무너무 설레는 골프. 여기는 캄보디아의 바타나 골프 리조트라고 해서 여기가 캄보디아에서 되게 좋은 골프 연습장이고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 일정이고요. 오늘 날씨도 진짜 미쳤어요. 와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저 진짜 해외에서 골프를 치러 온 적은 처음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도어 연습장도 있고 이제 그럼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18호를 돌아보고 한번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설레요. 다녀올게요. 여기가 약간 그 딱 동남아 분위기는 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석상에 하나가 있으니까 진짜 완전 꼭 캄보디아에서 골프하는 기분이 딱 드는 곳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공을 여기다가 보냈거든요. 여기서 딱 예쁘게 치려고. 프로님이 퍼팅을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긴 거리에서는 그냥 이 조금만 빼고 이거 팍 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대충 야 동남아 골프가 황제 골프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캐디님이 우산도 계속 씌워주고 너무 편하게 쳤는데 캐디피가 한 10불밖에 안 되는 사실이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타나 골프장 잔디 상태도 너무 좋아서 진짜 잘 치고 왔어요. 오프닝 때랑 옷이 바뀐 이유는 또 제가 해외 골프 온다고 신이 나서 옷을 두 개 챙겼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골프 치는 것도 신기한 룰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9홀이 끝나고 이제 그늘집을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반 후반 그런 개념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에 이렇게 갈아입었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저희는 보통 이제 4명에서 4인 1캐디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인 1캐디더라고요. 캐디분이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신 게 이렇게 비 오는데 우산 다 들어주시고 거기 그 원래 벙커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이렇게 쓸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이렇게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외여행 와서 여행지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프도 치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그런 부동산도 구경하고 이런 투어를 최초로 만들어주신 게 이쪽이라서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부동산을 저희가 보러 가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추천 추천 강추. 미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왔는데 캄보디아 부동산을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ROI가 전 세계 1위인 캄보디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외국인에게 부동산이 영구 소유권이 인정되는 국가래요. 또 달러를 사용하는데 적금 연리가 6%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점이 가장 부러웠는데 캄보디아는 현재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연간 GDP가 7%대 이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이런 이유들로 저도 진심으로 고객 입장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와인 센터 도착. 네, 여기 저프리스 와인 센터 왔는데 여기 프리스가 캄보디아에서는 엄청 유명한 그 부동산 계열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 부동산 이장은 처음인데
여기 약간 좀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진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해외 재테크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구매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되어 있고 여기가 펜트하우스인데 벌써 나갔대요. 그 밑에 보시면 쇼핑몰도 있고 아마 여기 음식점 그리고 스타벅스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제 캄보디아 부동산 임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현대적인 느낌보다는 좀 동남아스러운 그런 건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되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감성? 이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인테리어라 그런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실제로 저희 집도 이렇게 골드랑 대리석으로 저는 데코를 해놨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이제 올라가나 봐요. 저 모자도 주셨어요. 건설 현장에 올라가는 거. 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 현장 들어갈 수 있고 이거 되게 신기한 아니 이런 패키지를 처음이에요. 현재 건설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더라고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보고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라 투자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베스트뷰라는 곳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뷰가 좋긴 좋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베스트뷰긴 하다. 와 근데 부러워. 와 대박. 진짜 여기가 최고네요. 아, 실제 이렇게 자재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좀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막 지어진 것도 있고 안 지어진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너무 신기해요. 아까 저쪽은 좀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면 여기는 되게 자연스러운 곳이에요. 여기가 오피스랑 주거랑 상가랑 가든 이렇게 네 박자를 다 갖춘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싱가포르 시행사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자연자연한 느낌이 정말 싱가포르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솔직히 좀 더 이런 자연스러운 곳에 살고 싶은 희망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위치도 프놈펜 최고 중심지인 BKK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와, 진짜 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살고 싶어. 여기가 프놈펜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요소라라는 곳에서 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스무니얼 같은 호텔인데, 이게 가격이 18분? 아니 이런 호텔에서 먹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고 근데 이게 여기 패키지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불 정도까지 마지노선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호텔 분위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거 벤또 주문했어요. 힐 느낌의 부촌 동네라고 합니다. 공항 근처고요.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여기서는 쇼룸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가 워낙 넓어가지고 차를 타고 한번 둘러본다고 합니다. 보시죠. 되게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도 나고 보시는 것처럼 녹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맛있어요. 와 대박. 수영장이 있는데? 와 이 정도면 무슨 호텔 수영장을 따로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아니 여기 사는 분들은 진짜 너무 좋겠다. 와 대박.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조금 날씨가 흐려졌는데 여기 파란 하늘에 여기 수영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또 이렇게 부동산 투어를 저는 이렇게 패키지로 처음 와봤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런 공사 현장도 가볼 수가 있고 담당자분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그 캄보디아의 부동산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또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8시 19분 오늘 어디로 왔냐면 PCR을 먼저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아, 땡큐. PCR 검사는 진짜 빨리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코에 두 번 그리고 입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는 생각보다 깊이 찌르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검사 결과는 5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침 8시거든요. 검사 결과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골프 투어가 있는 날인데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좀 더 캄보디아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캄보디아 곳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희가 봤었던 프린스 후안 유어 센터 바로 앞에 있는 이온몰이라는 그 대형 쇼핑몰인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바로 앞에 스타벅스도 있고 로컬 음식점도 되게 많고 옷가게도 있고 여기가 캄보디아에서 규모가 좀 상당히 큰 쇼핑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첫 코스로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보시죠. 여기 타이 레스토랑으로 여기 음식 진짜 깔끔하게 나오고 맛도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지 않은 곳이라서 이온몰 오면 이 식당 꼭 추천해요. 완전 추천! 맛있어요. 메뉴 먹었던 거 진짜 다 맛있어요. 지금 여기는 BKK 거리라는 곳이에요. 여기 BKK 거리에 예쁜 카페랑 뭐 힙한 그런 음식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 BKK 거리에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캄보디아 여행 마무리하기에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여행 너무너무 알차게 보면서 제가 진짜 캄보디아 여행지도 좋아졌는데 부동산 여행도 하고 골프 여행도 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더 큰 매력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3박 5일 짧았지만 엄청 알차게 캄보디아 여행 보내고 갑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지금 이거는 한국에서도 쉽게 그냥 어플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ABA 모바일을 설치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계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쉽게 어플만 있으면 이렇게 계좌가 개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편하네요.